오직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서부에 가보면 캘리포니아란 지역이 있습니다. 주가 있습니다. 그 주의 다운타운에 아주 오래되고 역사 깊고 정말 아름다운 아주 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 어느 한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잡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고 그 유학생은 잡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는 주일날 교회를 가며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직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실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그 친구에게 모든 걸 열세를 주면서 내가 베케이션 갔다 올 동안에 자네가 이 레스토랑을 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잘 영업을 해주길 바라네. 이러면서 이 친구한테 열쇠를 맡기고 이 주인은 1년에 몇 번씩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주인이 이제 리타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 주인이 이 젊은 친구를 볼때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솔직하고 너무나도 성실해서 어느 날이 친구를 레스토랑 주인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친구에게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리타일할 때가 됐으니까 자네가 이 레스토랑을 맡아서 운영을 해보게나 하면서 키를 그 친구한테 줬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도 뜻밖의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횡재가 자기한테 온 거죠. 예,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단 잠을 못 이루는 그 기쁨에 오직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의 재산과 모든 사물을 맡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도 그런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청지기란 충성하는 청지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그 청지기란 바로 전심으로 충성하는 청지기란 말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이때 잘 관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긴 그 종들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청지기가 말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맡은 바 주의 직책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충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청지기는 순종하는 청지기입니다. 순종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아무 불평 없이 다 지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 시민의 올바른 자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된 축복의 자리에 이른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의 근원이 되고 순종하는 청지기는 주인에게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실한 청지기는 기쁜 소식, 즉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충실한 청지기는 그것들에 관하여 알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합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발견한 메시아에 관하여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전하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충실한 청지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복종하여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청지기는 그에게 부여받은 모든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보다 먼저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형제들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자 또 많은 업적을 쌓은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꺼이 이웃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며 지시하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실한 청지기는 바로 예비하는 청지기입니다. 예비하는 청지기는 깨어있어 준비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그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철저히 주인을 맞을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 앞에 그분의 청지기로서 마땅히 내 보여야 할 신앙의 열매들을 예비하며 사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의 수치와 책망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사랑과 헌신과 전도의 열매를 예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충성하는 청지기이며 순종하는 청지기입니다. 또한 전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예비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관리하고 더 풍성히 거두는 결과를 맺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충성하고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전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상급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